자, 소설가 한강 작가의 책이 서점가에서 이미 품절이 되고 있고 뭐 중고책 프리미엄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서점 한강 작품 대부분 품절, 파주 인쇄소 24시간 풀 가동 중, 채식주의자 50만 원에 팔아요, 한강 산문집 초판 사인본 70만 원에 팔아요 라는 얘기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인쇄소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밤에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쇄물이 올라온 거예요. 몇 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3만 8천 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쉬는 날인데 전 직원 특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출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뭐 주말에 일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고생이 한 달이고 1년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책정 있냐고? 저서 있으면 다 살라고 그러는데 없어. 몽고 반점도 찾더라. 원래 안 찾았어. 아. 2005년 그 이상문학전지. 한강이 됐다니까 찾았어. 좀 부진했던 어떤 인쇄업에 좀 이 활기가 돌아서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희귀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영상, 희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마을잔치까지 한강 작가 고사했다라는 비하인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잔치를 고사했다? 왜일까요? 이거 뭐 현수막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한승원 소설가 부친이시죠. 주민들이 마을잔치 열려고 한다. 그러지 한강 작가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강 소설가 전원,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들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라고 기자회견을 하겠냐라며 기자회견과 마을잔치까지 고사했다라고 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저희 같았으면 벌써 저 돼지 잡았죠. 네, 네. 아니 노벨 문학상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 무게감도 있고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가 스스로가 지금 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인식들, 시각들을 담아서 굉장히 조금은 겸손하게 지금 태하고 있는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뭐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저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의 여러 가지 특수 현상 중에 뭐 이 인쇄업이나 문학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다 찾아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뭐 그 멜로디 없이 본인이 허밍하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들 또 한강 작가의 그 아들이 20대 아들이 음악가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감하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함께 이런 문화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마을잔치도 고사한 한강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